지구는 현재 유례 없는 속도로 후퇴 중입니다. 1880년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은 1도 이상 올랐는데요. 이 별거 아니어 보이는 1도의 기온 상승은 세계의 빙하를 녹여 해수면을 급격히 상승시켰고 살인적인 폭염과 폭우의 기상이변 현상이 더 잦아지게 됩니다. 인도 히말라야에선 200명이 빙하 홍수 속에 몰살되고 미국에서는 유례 없는 폭설이 몰아쳐 일시적인 문명 단절을 겪었는데요. 2020년에 한국은 54일간의 역대급 최장기간 장마를 겪었습니다. 하천이 범람해 마을이 고립되고 폭우로 도로가 끊겼으며 전국적인 물폭탄에 42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장마가 물러나자마자 푹푹 찌는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기후가 요동치는 이유는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마치 온실처럼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온실가스는 땅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열을 막아줍니다.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온실가스에 포함되는데요.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이 지구온난화입니다. 약 1만 년 전 빙기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진 홀로세 이후 현재까지 지구기후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현재 적당히 따뜻한 기후에 안착한 지구가 보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는 보통 1000년 동안 온도 1도가 오르는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간들의 슬기로운 문명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지구의 평균 온도는 급속으로 1도 상승합니다. 불과 지난 10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인류는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어마어마하게 태웠고 덩달아 온실가스도 급증하면서 지구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물이 팽창하면서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따뜻한 바닷물의 질량과 부피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결국 해수면 높이는 빙하가 녹는 양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해수면 상승 외에 빙하가 쏘아올린 진짜 무서운 공이 있습니다. 빙하 속에는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온갖 바이러스가 잠들어 있다는 건데요. 티베트 고원의 빙하에서 15,000년 묵은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바이러스는 얼음 속에서 10만 년까지 거뜬히 동면할 수 있는데요. 수만 년 묵은 바이러스들이 빙하가 녹아 밖으로 흘러나온다면 우리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에 계속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빙하가 녹으면서 생기는 기상재해가 있습니다. 해수면이 데워지면 바다에서 생긴 수증기가 태풍을 발생시킵니다. 바닷물의 온도는 점점 더 높아질 텐데 그럴수록 더 많은 수증기가 생기고 그러면 점점 더 강력한 태풍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이어지다가 이 상태로 우리가 저 새빨간 불구덩이에 진입할 경우 지구 생태계는 6차 대멸종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곧 온실효과로 뜨거워진 지구가 임계점을 지나 바다를 끓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임계점을 넘어가면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시기이자 지난 120만 년 이래 가장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빠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인데요. 지구가 뜨거운 온실화되는 임계점은 1.5도, 이제 0.5도 남았습니다. 2015년에 국제사회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1.5도 이상을 넘지 않도록 각국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고 약속했는데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여전히 석탄, 석유, 가스 같은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태우며 온실가스를 뿜어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기온 증가율은 전 세계 평균보다 1.9에서 2.6배가 높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10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2050년경의 지구는 지금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미 자연재해로 세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곧 사회 문제와 인권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환경 파괴가 누적돼서 홍수와 산불이 잦아지면 생존을 위협받은 야생동물이 자꾸만 도심으로 내려옵니다. 이미 인간은 야생동물과 자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심에서 전기줄 위를 빽빽히 채운 새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 수원에서는 대규모 까마귀 떼가 도심에 출몰하기도 했습니다. 야생동물은 전염병의 위험을 끌어안고 옵니다.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확산시켜서 농가를 무너뜨리고 해마다 한국을 찾는 철새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뿌립니다. 이 바이러스는 닭과 오리를 거쳐 돼지에게 적용되고 결국은 코로나19처럼 인수공통 전염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이상기온을 일상처럼 겪으며 4, 5년에 한 번 유행하는 팬데믹과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물속으로 사라질 수많은 도시와 나라입니다.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흐르면 바닷물의 질량이 늘어납니다. 바다가 따뜻해지면 물이 팽창해서 부피가 커집니다. 질량과 부피가 늘어나면서 평균 해수면은 계속 상승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내일 당장 멈춘다고 해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가 장기적으로 약 5-6m의 해수면 상승을 부르게 되는데요. 별 노력 없이 온실가스 배출이 이어진다면 해수면은 결국 24에서 30m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게 될까요?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나라가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는 해안가 100km 이내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특히 바다로 둘러싸인 데다 해발 고도가 낮은 섬나라는 대부분의 국토가 바닷물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몰디브는 해수면이 1m만 상승해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섬입니다. 17,000개의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 역시 2100년경에는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이미 도시 면적의 40%는 해수면보다 낮아진 상황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여행지 중 하나, 호치민을 포함한 베트남 남부 대부분 역시 물에 잠기게 되고 도쿄와 런던, 뉴욕의 대도시 역시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일 현 추세가 이어져 지구 온도 상승폭이 1.5도를 넘어갈 경우 당장 10년 뒤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가 발표됐습니다. 이 모의 실험에 의하면 2030년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국토 5% 이상이 물에 잠기게 되는데 특히 한반도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적인 피해가 닥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피해받을 도시는 경기도 고양시, 화성시, 안산시, 인천 남동구와 서구, 경기도 시흥시와 부천시 순이며 서울은 강서, 양천, 송파, 구로, 강남 순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최악의 침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불과 10년 뒤 완전히 침수될 수 있고 그 외 김포공항, 그리고 발전소와 같은 산업시설도 침수됩니다. 획기적인 변화 없이 이대로 살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미래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약 80년 뒤 한국 평균 기온은 약 4.7도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지금은 7월과 8월에 폭염이 찾아오지만 훗날엔 5월부터 9월까지 폭염에 시달리게 되고 매년 폭염 일수는 약 35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은 이미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매년 푹푹 찌는 여름마다 집안에서 조용히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한국에서 이미 폭염은 가장 위험한 자연재난으로 자리 잡았지만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희생자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괴로운 폭염은 점점 더 자주, 더 길게 찾아올 것이고 그 결과 식중독과 온갖 전염병 발생 확률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사람들은 폭우와 태풍, 폭염의 콜라보레이션 속에서 절망적인 뉴스를 더 자주 접하게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약 5-60년 뒤 기온이 3-4도만 상승해도 18억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해수면 상승으로 3억 명 이상이 홍수를 피해 이주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 집과 땅을 버린 수억 명의 자연재해 피란민들은 생존 가능한 육지를 향해 세계를 떠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속에 우리가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은 상상 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일. 하지만 가까운 미래의 어느 순간 세계는 절박한 생존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경고 메시지를 던져왔지만 우리는 이제껏 보지 못한 기후라는 위협을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구 온난화는 전 인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특별히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는 있으나 그로 인해 당장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심리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의 이야기처럼 이건 흔히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인지 편향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요컨대 인간은 습관을 변화시킨다는 불편함만 인식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피할 궁리만 하게 된다는 건데요. 사람들의 관심을 쉽게 끌고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예컨대 테러리스트의 위협과는 달리 환경에는 인류를 해치려는 명확한 적이 존재하지 않으니 거기에 감정적인 이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후에
관한 아주 중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후에 치를 대가를 지금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각국의 정부가 제시한 기후변화 대응 방법은 너무 미약합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강력 조치를 최대한 빨리 마련해야 하고 기업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대중은 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서 버리고 에너지 낭비를 자제하며 친환경 기업 제품을 구매하면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응은 이미 20년 정도 뒤쳐져 있고 그 대가를 분명 치르게 될 테지만 여기서 대응이 더 늦어질수록 대가의 강도는 더 나빠질 겁니다. 지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온몸을 비틀며 인류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상상도 못해본 더 다양한 재앙을 마주하기 전에 우리는 사태를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변수의 결정적 키가 아직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윌북 출판사의 도서 바보의 세계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했습니다. 이 책은 역사 속 인류가 저질러온 바보짓에 대한 연대기를 다뤘는데요.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한 내용 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저지른 제일 큰 판단 오류나 신석기혁명과 농업 발명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류의 원동력, 어리석음의 역사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지적 통찰을 얻고 싶은 분들에게 재밌게 잘 읽히는 세계사책, 바보의 세계를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